그리고 약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거 조직 자금이란 얘기도 다른 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공소장 내용에 검찰은 추가 기소된 자금과 관련해서 선거 자금이다라고 적시를 해놓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죠. 그런데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해당 자금은 2014년 지방선거 자금 마련 목적으로 적시가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남시의원이었던 2013, 2014년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겁니다. 추가 기소입니다. 2013년 7월 남욱이 유동규에게 위례사업 100억 수익, 이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 지방선거에는 쓸 수 있도록 하겠다. 2013년 12월 김용 정진상 유동규로부터 금품 조달을 약속받고 위례사업을 승인해줬다. 실제 약속한 기간 김만배를 통해 수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정황을 공소장에 검찰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동 일당 등이 김용 등에게 건넨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에 따르면 그게 선거 자금이었다, 성격이 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저희 채널A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면서 김용 전 부원장이 돈 준다는 사람 천지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까지 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4년도에는 이제 선거가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조직 관리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그때 2억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2억을 마련해 줄 수가 없어갖고 1억만 줬습니다. 그건 집 앞에 줬었어요. 돈 준다는 놈 천진데 내가 그걸 받으면 안 되잖아 뭐 이러면서 이러겠더라고요. 뭐 대장동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나온 데서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예.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2014년 선거 당시, 그러니까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도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 1억 정도. 돈을 건네면서 김용 전 부원장이 돈 준다는 사람 천지인데 아무 돈이나 받을 수 없잖아. 그래도 돈 나올 때서 받아야지 라고 말을 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저희 채널A에게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런 내용도 수사 기록에 있고요. 또 일부 이제 공소장에도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유례와 관련된 겁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들이 유례, 대장동, 그다음에 쌍방울, 이제 성남 FC 이게 크게 보면 이제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규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 당시 선거를 치르는데 조직 관리를 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돈 좀 마련해와라는 취지죠. 그거에 대해서 유동규가 이제 남욱한테 얘기한 거고, 그 가장 수혜를 받는 이제 남욱이 아, 100억 정도 수익 나니까 이제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 그 김용이 예. 유동규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돈 준다는 사람 천지다.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내가 그 돈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말 자체가 함축한 의미가 크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그런 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을 갖고 있고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특히 이제 남욱에게 남욱이 그 당시에 푸른 유료 프로젝트라는 푸른 유래 프로젝트라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유례에 관련된 인허가할지 했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라고 유동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동규가 남욱한테 얘기하니까 남욱이 아, 나 100억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이 돈에 번 돈 가지고 주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빙성 있고 이제 돈 전달 과정도 보면 뭐 2억 달라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1억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1억 줬고 또 7천만 원은 뭐 주차장에서 줬고 1천만 원 두 번은 또 명절 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자체가 1억 9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너무나 유동규랄지 남욱이 대장동 일당을 비롯해서 이제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상당히 헷갈려요. 너무나 많이 줬으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은 전에 4억
8억 4,700만 원으로 받은 것이 기소가 돼 있는데 그것과 별개죠. 또 추가로 기소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돈 받은 것이 나오면서 이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성남시하고 만약 유래와 대장동과 어떠한 인허가랄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돈을 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마치 저수지와 돈을 가두는 것처럼 해놓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때마다 계속 돈을 받았다는 것은 유래가 됐건 대장동이 됐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은 돈이 오갔고 뭔가 특혜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부정부패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현재로선 주장인데 굉장히 좀 구체적이다. 김관산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고 서재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이 성남시장 선거 때 집 앞에서 1억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돈 준다는 사람 천지인데 그거 다 받을 수 없잖아.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조작해냈다. 혹은 유동규가 완전히 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진실은 저도 이제 한번 정확히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제 유동규 이분이 지금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그래서 범죄자는 그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든 말을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황을 조금 이제 확인하고 크로스 체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검찰이 유동규의 그 범죄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공소장을 써나가는 것이 검찰 스스로가 자기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선거 자금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해버리면 사실은 선거 자금일 수도 있고 주식 매입 자금일 수도 있고 주택 매입 자금일 수도 있는 것인데 아 돈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 그냥 받았다고 그런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근데 선거 자금 목적이라고 명백하게 해버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지만 선거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김용이 그냥 개인적으로 받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환경 자체를 열어놓고 가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보니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논리 성립이 안 되면 1억 9천 6억이 있으면 8억이 어디에서 누가 썼는지 한 명이라도 증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받은 사람도 없다 그러고 그걸 받아서 선거 자금을 했는데 선거 자금 식사비라든지 조직 관리에 내가 그게 그 혜택을 받았다는 분이 증인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검찰이 선거 자금이라고 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김용 부원장의 주택 재산을 압류해 버렸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6억을 선거 자금으로 썼는 것인데 왜 김용 그분의 개인 재산을 압류했습니까? 그런 이런 검찰의 행태나 어떤 논리성이 계속 이제 부정당하면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제 본연의 수사가 아니고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고 우리 야당이나 대다수 국민들도 예. 주장하고 동의하고 의심하는 지점입니다. 예, 김용 정진상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선거 자금에 쓰였다는 걸 검찰이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렇죠. 라는 반박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이게 지금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김용 부원장 정의사에서 구속됐잖아요.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던 거는 2014년도에 돈 받은 것과 구속된 게 아니라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경선이 있었던 당시에 돈을 받았던 내용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구속이 됐고 영장이 청구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김용에 대한 내용은 저 유동규 씨 혼자 내뱉고 있는 말이고 아무런 관계성이 없으면 법원이 분명하게 판단해서 영장을 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원이 여기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속을 시켰던 게 김용 부원장 정진상 씨 딱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당시 경선 때 돈 받은 거 내용뿐이 아니라 꾸준한 과정을 거쳐서 돈을 받아왔다는 게 저는 이 기사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2014년도에 성남시장 재선을 가게 되고 김용 부원장은 그 당시 성남시의원 아닙니까? 예.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본인도 성남시의원 재선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 돈 준다는 사람이 널려 있는데 그럼 여기서 유동규 본부장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건 안전한 돈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니 지난번에 있었던 정진상 시장이 얘기했다고 하는 428억 그 다 저수지에 넣어놓은 것처럼 그럼 뺐으면 되는 거지? 라고 했던 주장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예.
지금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준 것도 아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받았던 사람들, 남욱동,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마련한 사람, 건넨 사람 모두가 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사람들까지도 지금 과거에 있었던 천화동의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판 결과를 아마 지켜보시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민주당이 해야 될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 재판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판단이 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치열합니다.